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민입니다. 성이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그리고 당연한 권리라는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권리 어떻게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요? 그 해답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성은 원장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사연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지 사연부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렸을 때 뇌수종이 있어서 VR 션트, 뇌실 복강 션트 받았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현재 뇌수종은 더 이상 큰 문제 없이 잘 지내는데 어릴 때부터 발기가 사실 잘 안 됐습니다.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는데요. 수술적 치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발기부전으로 고민하는 20대? 아니죠. 30대죠. 네, 예비신랑 사연이네요. 30대 초반이셨지 않나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경우는 발기부전 치료를 꼭 해야 하는 거죠? 그렇진 않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까? 뭐 아시겠지만 네. 비유를 좀 이상한 비유를 드려드리긴 할 텐데 네네. 여자가 젖꼭지가 세 개예요. 아. 치료해야 되나요? 물어보면 축구 사는 거랑은 상관없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근데 거의 아마 100이면 100 수술하실 거예요. 이게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의 영향이 미치 크기 때문에 하지만 수술의 결정은 의사가 하진 않았을 겁니다. 저희는 조언을 주는 존재고 그 다음에 환자가 선택하면 그걸 따라가는 존재죠. 이분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어렸을 때 뇌수종이 있었다고 해서 저는 이게 좀 걸려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정확하세요. 이분 네. 같은 경우에는 뇌수종이라는 게 이제 뇌에서 뇌척수액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네. 그것 때문에 뇌압이 높아지고 사실은 뇌가 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여기하고 그 복강, 뱃속으로 이제 연결해주는 관을 심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렸을 때 아팠던 분들은 네네. 되게 독특한 특징이 생겨요. 부모님들이 과잉 보호를 한다거나 약간 그 묘한 관계가 생겨요. 다른 집의 애들하고 달라요. 우리 애는 약하니까, 우리 애는 약하니까 이게 입버릇처럼 달리게 네. 돼요. 네네네. 그래서 본인이 항상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사시는 분이에요. 내가 괜찮나? 물론 지금은 괜찮으시지만 어렸을 때 아팠던 그 기억 때문에 그리고 그 기억이 있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항상 걱정에 대한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건 와중에 또 이게 발기부전이 생기셨으니까 아무래도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면은 걱정이 안 그래도 많은 환자한테 그런 걱정까지 더 해줘야 되나? 아,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네. 뭐 저희 입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따라가는 거지 끌고 가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거나 관심이 있으셨고 필요성을 느끼셨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결혼을 또 네, 생각하셨던 분이라 아마 그래서 상담을 또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분은 그러면 현재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 뇌수종에 있어서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은 그러면 치료를 원하면 하실 수는 있는 겁니까? 그러면 발기부전은 뭐 음경이 말 그대로 있는 한 네네. 뭐 언제도 사실 이런 표현이 맞을 거예요. 완치가 가능합니다. 아. 수술을 하면은 네. 발기부전은 다 회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라는 방법을 원하시지 원하시지 않을지는 환자분 입장에서 다르겠지만 이분은 이제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 상태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똑같은 상황이 있을 때 환자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수술을 결정하는 건 환자분이시지만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거다. 왜냐하면은 뭐 그러려고 사실 환자분이 오신 거긴 하지만 네. 저희 병원에 오신 거긴 하지만 이걸 안고 살아간다는 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분은 뭐 고민할 게 없었어요. 별로. 왜냐하면 환자분이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꼭 해야지라고 판단하고 오셨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따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환자분이 오셔서 궁금하신 거는 수술을 해야 돼 말아야 돼가 아니라 하는 건 이미 결정하고 오신 거예요. 했을 때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된다 설명드리고 이제 뭐 기본적인 설명드리는 거 하고 이제 진행됐던 거죠. 그렇군요. 이분은 수술 받으셨나요? 네. 왜냐하면은 먹는 약 주사제 이런 게 이미 다 시도해 보셨지만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잘 안 듣는다는 게 전혀 반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정말 동전 던지기랑 같은 거죠. 근데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신혼여행을 갔는데
내리 세, 뭐 한 3박 4일 자고 오는데 계속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방법이 괜찮겠다. 예를 들어 약을 먹으면 100이면 100, 열이면 열, 주사를 쓰면 항상 그렇게 되면 괜찮아요. 그런 분들이 뭐 본인이 원하시지 않으면 수술 안 하셔도 되죠. 네. 사실 이거는 뭐 내가 원하지 않으면 받는 수술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앞두고 있고 특히나 그렇게 이제 만약에 문제가 생긴 거를 알면 와이프는 괜찮아요. 장모님이 아시잖아요. 네. 그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내 딸이 평생 그런 고생을 하라고 뭐 이러면서 이제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당신 집 우리 집 얘기 나오고 이러면 잘 아시겠지만 결혼해 보셔서 아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여러 번 봐서 아 환자분한테는 사실 이제 뭐 다행히도 환자분한테 더 이상 조언을 드릴 필요 없었지만 아 뭐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수술 받으셔야 되겠다 생각했었죠. 그러면 이분은 지금 약이 안 받는 상태셨던 거죠? 아니에요. 약이 효과가 있지만 확실하지 않은 거죠. 확실하지 않아요. 10번 중에 10번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10번 중에 2번 내지 3번은 약을 먹으면 성관계가 가능한 거예요. 충분히. 그러나 나머지 7, 8번이 안 되는 거고 더 머리 아픈 거는 언제 그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그럴 줄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발기부전은 병은 밑에 와요. 실제 문제는 여기하고 여기에 생깁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가장 이거에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은 여자친구 혹은 배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수술을 선택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30대인데요. 남성분이 30대라면 정말 혈기왕성하고 젊을 때인데 이럴 때 수술? 이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사실. 그래서 약물부터 시도를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분은 그럼 수술을 받으신 거잖아요. 결국 수술을 하셨죠. 네네. 그러니까 다 써보시고 안 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수술을 결정하신 건데요. 이렇게 오시면은 항상 저희가 이제 도플러 검사도 하고 뭐 그다음에 도플러 검사라는 걸 해서 기능 검사 결과를 보고요. 도플러 검사는 어떤 이제 음경의 발기를 유발하는 주사를 놓고 네. 그다음에 혈류를 초음파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혈류 속도나 이런 걸 보면은 뭐가 문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가 사실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약물에 대한 반응을 보는 거고 주사제에 대한 반응을 보고 이제 주사제 반응을 했을 때 혈류가 어떻게 돌아가나를 보는 건데 이미 주사제를 거의 최고 용량을 써도 반응이 쉬운치 않아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아 수술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정이 났던 거죠. 참 그 어쨌거나 수술 결정하기까지도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나이가 젊어서 더 그러셨을 것 같다는 게 그렇죠. 네, 젊었을 때 수술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으신가요? 적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예전에는 두세 달에 한 분 이렇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많을 때는 한 달에 두 분, 세 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제가 미국을 포함해도 아마 전 세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 수술을 많이 할 겁니다. 제 케이스가 되게 적은 편은 아니에요. 네네.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제 눈에는 유독 더 많아 보여요. 아. 네. 그 왠진 모르겠지만 아마 그냥 그거는 뭐 다른 나라에 없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의 수술을 이렇게 뭐 많이 열심히 하는 나라들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나라 의수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알려지니까 그러지 않나. 똑같을 거예요. 다른 나라도 상황은. 근데 이제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젊은 나이에도 하시는 분들이 수술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면 그런 분들이 미리 이런 수술을 염두해 두고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상담을 하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사실은 근데 저희 병원 오실 때는 네. 대체로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오세요. 그렇군요. 저희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아, 그래요? 이미 알아볼 거 다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아 내가 안 되겠구나 이런 분들은 이미 아세요. 본인의 상태를. 특히나 이거는 내 기능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환자분이 더 잘 아세요. 실제로. 당연하죠. 거의 대부분 경우. 그래서 결정을 내리고 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이 사례자도 그러면 팽창형으로 받아야겠구나 결정을 거의 내리신 상태였습니까? 그렇죠. 이제 아시겠지만 요즘 워낙 인터넷이나 이런 게 정보가 잘 나와 있으니까 뭐 저도 영상이나 이런 게 많이 네네네. 있는데 그거 보시고 본인이 아 이거 해야 되겠다 해서 오시는 거예요. 발기부전 치료는 의사가 약간 다른 관계랑 다릅니다. 저희가 뭐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형태예요. 치료 목적이 환자 만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수술 받으신 거고요. 수술 받으시고 경과는 좋으셨어요. 네. 뭐 역시나 똑같이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6개월 뒤에 오신 환자분 얼굴을 보면 어떠셨어요? 수술 받고 4개월 차 되셨을 때 결혼하셨대요. 결혼식을 하셨대요. 신혼여행 갔다 오시고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오신 건데 좋으셨대요. 뭐 문제는 없었고 지금 잘 지내는데. 그런데 사실 제가 처음 수술을 결정했을 때는 망설였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젊으시니까 그 마음 저도 이해가 가죠. 근데 하고 나서 이제 내가 6개월 지나서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지금 그때 결정이 지금의 6개월 차 때는 내가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하길 잘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내 삶에 가장 내가 나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나라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거에서 이분이 좀 마음이 편안해지신 게 아닐까. 약간 6개월 지나고 나면 거의 많은 분들이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분위기가 약간씩은 변해요. 오라 이런 게 약간 있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분위기가 변하세요. 그래서 아 이분도 많이 좋아지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더 그랬었죠. 혹시 와이프한테 얘기하셨대요? 그 얘기도 하셨나요? 그건 안 물어봤었어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이미 다 알시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 뭐 서로 왜 결혼 전에 건강 짓나서 떼가고 막 그러잖아요. 많이들 하시죠. 네. 근데 이분은 이제 내실 복강 션트는 찍으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굳이 감출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은 좋은 익스큐즈가 된 거죠. 내가 아팠으니까 이랬다. 다른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분은 결혼 전에 해결하신 거잖아요. 아, 그렇죠. 결혼 전에 해결하셨으면 대체로 문제는 없더라고요. 근데 결혼하고 난 직후에 결혼했는데 남자가 해결할 의지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항상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괜찮으셨어요. 사실 결혼 몇 개월 전에 해서 예비 신부에게 알리기도 좀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어요. 네네.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네.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은 뭐 결국 뭐 이빨 임플란트 한 거랑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들은 많이들 그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답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 선택은 환자분이 하시는 거라고. 근데 보통 환자 입장에서는 선택은 의사가 해준다고 생각을 하지 않나요? 이제껏 의학의 방향이 그렇긴 했죠. 네. 근데 이건 좀 바뀔 거라고 저는 봐요. 환자의 만족을 위한 치료잖아요. 그걸 어떻게 의사가 결정할 수 있겠어요? 본인 자신 몸은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알지 다른 사람이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환자분 선택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루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중질환이 아니니까요. 뭐 암 치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한다고 살고 안 한다고 죽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럴수록 환자는 본인이 원하는 방향이 분명해요. 이거 똑같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 들어가는 거는 결국 환자분의 몫이어야 돼요. 의사가 권하는 것도 아니고 환자가 뭐 의사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결정할 게 아닙니다. 네. 이거는 약간 예전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가지던 의사 환자 관계하고는 약간 다르죠. 네네. 근데 이제 삶의 질에 관련된 치료에서는 저는 앞으로 진료의 방향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게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여튼 이분 경우에는 삶의 질에 관련된 치료니까 환자분이 결정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논리적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저는 중년에 그러니까 발기부전을 가지고 있는 중년 남성보다는 좀 젊은 친구들에게 더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사실 쓰실 일이 더 많고 그리고 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오히려 더 본인의 선택을 본인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택을 더 강하게 다짐을 더 강하게 내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안쓰려면 안쓸 수도 있는 거니까 자기가 뭐 결정하는 거니까요. 결국 자기 삶의 방향이고 이건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거고 대신에 뭐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할 텐데 자기한테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가 나한테 이게 중요하다 싶으면은 치료하면 돼요. 끙끙 앓을 필요 없어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됐으면 치료 안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니까 거기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가도 사실은 많이 유연성이 있는 면이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하되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게 제가 주고 싶은 답이에요. 선생님,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하지 말고. 그거는 사실 끙끙 앓고 있는 환자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다고 환자한테 거짓말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결과적으로 긴 인생의 긴 텀을 보면은 결국 이런 치료들은 환자가 결정했을 때 환자 만족도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저희가 일하는 목적은 환자 만족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한테 수술을 막 강권하고 그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거는 맞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알겠습니다. 제가 좀 뭐랄까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뒤로 빠지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제가 치료를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이치에 맞지 않아요. 이거는 그분들의 삶입니다. 저는 도와드릴 수는 있어도 그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돼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사례자분이 30대 예비 신랑 젊은 분이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더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발기부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좀 남겨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랑 같습니다. 네. 치료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저희는 얼마든지 도와드릴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병원 문턱 넘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나 오시고 나서 이야기를 해보시고 나면은 훨씬 더 좀 듣고 들어보시면은 훨씬 더 마음이 가벼워지셨을 거예요. 지실 거예요. 대체로 그렇게들 하시니까. 그래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인터넷 말고. 인터넷 말고. 앉아서 우리가 얼굴 맞대고 얘기할 수 있는 진료실에서 그런 거를 좀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발기부전 치료는요, 40대 이후, 50대 이후 그렇게 그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의사는 옆에서 도울 뿐이고 그 선택은 환자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성은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